좋아요, 구독. 욕맨! 욕맨!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정말 보는 눈, 안목이 넓어질까?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 뭐 주변이나 어른분들이나 뭐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제 주변만 해도 당장 해외여행은 뭐 빚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셨고,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보는 시야, 안목이 넓어진다 이런 분도 계셨고, 뭐 정말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, 저도 물론 많이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뭐 이런 나라 못 나가봤고, 좀 잘하는 나라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이런 데는 많이 못 가본 것 같고, 동남아를 세 곳을 갔다 왔어요.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, 대만 타이베이, 그 다음에 베트남 다낭 호이안 이렇게 가봤는데, 패키지로도 가봤고 자유여행으로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, 뭐 일단 제가 갔다 온 곳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, 저는 해외여행 가서 뭐 다양한 문화 당연히 접해봤고, 뭐 거기에 역사, 뭐 음식, 여러 가지 먹거리 이런 걸 다 먹어보고 했는데, 저도 일단 현재로서는 제 꿈이 옛날부터 장사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가지고,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문화 체험도 해보고 느꼈는데, 과연 진짜 도움이 됐나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움이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, 솔직히 근데 그렇게 큰 도움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소스는 되지만, 뭐 엄청나게 와 진짜 내가 보는 세상의 안목이 넓어졌어 막 이런 정도나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차이가 나게 그렇게 막 저는 보는 시야가 넓어져 확 트이고 뭐 안목 아이디어 뭐 이런 게 크게 얻은 거는 사실 없던 것 같아요. 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,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은 영감을 얻고 그랬을 수 있지만, 뭐 저처럼 이렇게 못 오는 사람도 있고, 제 친구도 그래서 물어봤어요. 해외에 갔다 오고 뭐 좀 보는 시야가 트이고 좀 그런 게 있냐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무조건 해외여행 갔다고 하면 시야가 트인다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그런 점도 고려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, 네가 못 사는 나라만 나가봐서 좀 흔히 좀 그래서 그랬다,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 나가보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런 나라는 저도 아직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어요. 네. 일단 나중에 이거는 유럽이라든지 좀 잘 사는 나라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들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못 사는 나라나 좀 이렇게 네 그런 거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.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전 지금까지 욕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욕맨!